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영어 진행자 강유람입니다. 지난주 학습한 카페 혹은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쓰이는 표현을 활용한 빈칸 완성하기 정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에서는 손님이 톨 사이즈 모카 주세요 라고 답하고 있으므로 직원이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물어야겠죠? What can I get for you? 다음 상황에서는 직원의 혹시 추가 주문할 게 있나요? 라는 질문에 손님이 혹시 따뜻한 라떼도 주문할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 영어로는 Can I also have a latte, please? 다음 상황에서는 손님이 크로와상을 주문했고 이어 직원이 데워드릴까요? 라고 묻고 있으므로 Do you want me to warm 혹은 heat it up? 혹은 Would you like it warmed up? 네 번째 상황에서는 손님이 가지고 갈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드실 거예요 아니면 가지고 가실 거예요 라고 물어야 하므로 have here 혹은 eat in or take away 라고 묻거나 간단히 for here or to go 라고 물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상황에서는 고객이 다 넣어주세요 라고 답하고 있으므로 직원이 토핑으로 어떤 걸 올려드릴까요? 라고 물어야겠죠? 영어로는 What would you like on it? 이번 주부터 2주간은 쇼핑에 필요한 표현들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함께 쇼핑하러 가볼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가게 안을 둘러볼 때 쓰이는 표현들을 학습해 볼게요. 제시되는 키워드 두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탐색하다, browse, browse. 만약에 if, 알려주세요. Let me know. 바로 저기, over there. 층, floor, 무엇이 없는, out of, 찾다, look for, 혹은 find. 자, 이제 문장들을 살펴볼 텐데요. 밑줄 친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넣어 변형시키면 되겠습니다. I am just browsing. 저는 그냥 둘러보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뭐 찾으시는 게 있나요? 라고 직원이 물으면 아니요,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말해볼게요.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I'm just browsing. 다음 문장.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알려주세요. 만약에 당신이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면. 손님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부르세요. 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말해볼게요.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다음 문장. I am looking for a scarf for my mom. 저는 찾는 중입니다. 스카프를 우리 엄마를 위한, 즉 엄마가 쓰실 스카프 고르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말해볼게요. 저희 엄마가 쓰실 스카프 좀 보고 있어요. I am looking for a scarf for my mom. 다음 문장. Do you sell 혹은 have any toys for children? 당신은 팔고 혹은 갖고 있나요? 장난감을 아이들을 위한. 즉, 아이들 장난감 파나요? 라고 물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말해볼게요. 혹시 아이들 장난감 파나요? Do you sell 혹은 have any toys for children? 다음 문장. Where can I find shoes? 어디서 제가 찾을 수 있나요? 신발을. 신발을 사고 싶은데 신발이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물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다 같이 물어볼게요. 신발은 어디에 있어요? Where can I find shoes? 다음 문장. They are over there. 저 그것들은 바로 저기에 있어요. 직원의 입장에서 앞 문장과 같이 어떤 물건을 찾는 손님에게 물건의 위치를 알려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뭐 몇 층에 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They are on the second floor 처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3, 4 등 다양한 층수를 넣어 변형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원이 되어 물건을 찾는 손님에게 말해볼게요. 바로 저기에 있어요. They are over there. 2층에 있어요. They are on the second floor. 다음 문장. Sorry, we are out of tomatoes. 죄송하지만 지금 토마토가 없어요. 어떤 물건 재고가 없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말해볼게요. 손님, 죄송하지만 지금 토마토가 다 떨어졌어요. Sorry, we are out of tomatoes. 이번 파트에서는 본격적으로 물건을 고르고 선택할 때 필요한 표현들을 학습해 볼게요. 제시된 키워드 두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원하다, would like, 어떤가요? How about, 입어보다, try on, 탈의실, fitting room, 몸에 맞다, fit, 더 뭐한, ER, 다른, different,
한번 살펴보다. Take a look, take a look. 사다, take, take. 첫 번째 문장. What size are you? 혹은 What size would you like? 몇 사이즈예요? 혹은 어떤 사이즈를 원하세요? 라는 표현으로 직원이 손님에게 물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 같이 물어볼게요. 사이즈 몇이에요? What size are you? What size would you like? 다음. How about this one? 이건 어때요? 상대방에게 뭔가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물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에게 물어볼게요. 이건 어때요? How about this one? 다음 문장. Do you want to try it on? 당신은 입어보길 원하세요? 혹은 You can try it on. 당신 입어봐도 돼요. 가게를 찾은 외국인 손님에게 말해볼게요. 입어보실래요? Do you want to try it on? 입어보셔도 돼요. You can try it on. 혹은 손님의 입장에서 직원에게 이렇게 먼저 물어봐도 돼요. Can I try it on? 저 입어봐도 돼요? 직원에게 물어볼까요? 입어볼 수 있어요? Can I try it on? 그럼 직원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The fitting rooms are over there. Changing rooms 라고도 말하는 탈의실은 저기에 있어요. 라고요. 외국인 손님에게 탈의실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말해볼게요. 탈의실은 저기예요. The fitting rooms are over there. 다음 문장. Do you have it in bigger 혹은 smaller size? 혹시 더 큰 혹은 더 작은 사이즈 가지고 있어요? 라는 뜻으로 옷이 작거나 커서 다른 사이즈를 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직원에게 요청해 볼까요? 혹시 더 큰 사이즈 있어요? Do you have it bigger size? 혹시 더 작은 사이즈 있어요? Do you have it smaller size? 다음 문장. Do you have it in different color? 당신은 다른 색상으로 가지고 있나요? 즉, 다른 색깔도 있어요? 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직원에게 물어볼게요. 혹시 다른 색깔도 있어요? Do you have it in different color? 다음 문장.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당신은 가지고 있나요? 가격이 저렴한 cheap 뒤에 er이 붙었으니 더 저렴한의 의미가 되어 혹시 좀 더 저렴한 것도 있어요? 라는 뜻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볼게요. 좀 더 싼 것도 있어요?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다음 문장. Would you like to take a look? 당신은 원하세요? 한번 보길? 직원이 손님에게 뭔가를 추천하면서 한번 보실래요? 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외국인 손님에게 물어볼게요. 한번 보실래요? Would you like to take a look? 다음 문장. Let me think about it. 혹은 I will think about it.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고민 좀 해볼게요. 라는 뜻이에요. 직원에게 말해볼게요. 좀 더 고민해 볼게요. Let me think about it. 혹은 I will think about it. 이번 주에 구매할 상품을 선택했다면 다음 주에는 구매 과정과 구매 후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떠올려 보면서 필요한 표현들을 살펴볼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next week!